좋습니다. 나나나 프로필 우리 장관동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하실까요? 우리 정웅이 씨 한번 해볼까요? 네, 뭐 간단히. 네, 정웅이 씨. 서울예대 입학할 때 10만 원이 없어서 입학 못할 뻔했던 나. 지금은 10배라도 입학할 수 있는 나. 오! 반항적인 이미지 때문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던 나. 어허. 연극할 때 포스터 열심히 붙이고 경찰서에 끌려갔던 나. 지금은 우리 애들이 나 나온 드라마 포스터를 거실에 붙이면서 내 얼굴에 동그라미 쳐져서 행복해하는 나. 난 나. 아~ 좀 선배님들한테 좀 오해 때문에 좀 반항적인 매서운... 이미지였다고요? 1학번 선배님, 네, 선배님이 딱 이제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놓고 얘기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제가 그 선배님이 딱 맞은편에 앉게 됐죠. 앉게 됐죠.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스타일이고 그 선배님은 약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항상 이렇게 저는 앞에서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아. 이 눈이 상당히 거슬렸나 봐요. 거기다 살짝 웃어줘 봐봐. 이거 웃어볼까? 그래서, 예. 그래서 거기서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~ 이유 없이 그 노래 부르는 거죠. 그래서 얼굴이 항상 좀 멍이 가시지 않았다고 정신 감독님이. 학교 뒤쪽 골목 이제 산 내려오는 골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웅인이가 있길래 뭐냐 그는 딱 보니까 얼굴이 진짜 시퍼렇게 너무 FM으로 멍이 든 거 있잖아요. 분장한 것처럼. 네. 자기 생김새. 네. 근데 이건 누구한테 맞은 거야. 가만히 못 있잖아. 그걸 보고 어떻게. 그래서 그랬어. 아니 왜? 현식이 이러면 가능한데. 현식이 이러면 가만히 못 있는데. 제가 그래 물어봤죠. 아 물어봤어? 어.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진짜. 그러고 갔어? 갔지.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. 내린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. 아, 대답을 안 해줘. 안 해주니까. 88번 선배님한테 명동에서 술 한 잔 먹었는데 그 선배님 주사. 에 의해서 제가 맞았어요. 맞았는데 코뼈가 나간 거예요. 이게 옆으로 돌아갔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아 해서 딱 만지는 순간에 코뼈가 왜 이러지? 이렇게 된 거예요, 느낌이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맞췄어요, 코를. 아니 제가 농담 아니라 진짜 제가 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나는 배우야. 연기를 해야 돼. 그래서 이걸 딱 맞췄는데 지금 맞춰졌어요. 근데 지금도 코뼈를 찍으면 여기 금이 가는 게 남아 있어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멍이 아마 이렇게 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한참 그때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먹다가 정웅이 이렇게 들으면 야 오늘 웅인이 왔으니까 코가 삐뚤어지게 먹자. 그래도 막 지금 한참 삐뚤어지게 먹자 오늘. 아 저기. 아 우리 TV에서 보다 이미지랑은 좀 정말 다르시죠.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되게 마음 아픈 얘긴데 보면은 예. 왜냐면 어려움 없이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, 예. 그 TV에서 변호사, 검사, 의사 예.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. 예. 마약을 어떻게 알고? 한 방울도 주지 마. 진통제 잔뜩 주고 적당할 때 내 거로 옮겨. 진실을 부패시킬 것이 분명합니다. 지금 증인은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. 무식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. 그게 좀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런 이야기가. 근데 우리 역할이 냉철한 역할 이런 걸 하셔서. 네. 제가 그런 배역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. 그러니까 무식한 정도는 아니지만 똑똑하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가 네. 섭외가 무지무지하게 와요. 잘 푸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왜인지 모르게. 저는 잘 못한다 그러면 아유 장현성 씨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뭐 한 10분도 못 번뜨릴 것 같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자꾸 섭외를 하시는데 저 앞으로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. 저는 못. 전화 안 하셔도 돼요. 워낙에 전문직을 많이 연기하셔서. 네. 그래서 아마 맞아. 제가 아는 몇 명 중에 현성이는 좀 아까운 게 뭐냐면 현성이가 연극 무대에 섰을 때 정말 그 발휘하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. 졸업 작품 할 때는 뮤지컬 주인공이었었어요. 네. 노래도 잘하고요. 네, 노래도 잘하고. 아니 근데 저 동기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 친구분들이 유명한 감독님이시고 그런데 네. 그래서 어정쩡. 이런 역할로 한번 저 장현성 씨 좀 캐스팅 좀 하고 그러시죠. 네. 지금 생각나서 진짜. 아니 장 감독님도 한번 저 영화 하시면 어떻습니까? 그런 좀 한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한편하기가 애를 뭘 어디 꽂아준 건지. 네, 우리 장도 뭐, 한편하기 너무 힘들어. 예. 아 그래 최근에 드라마도 뭐 네, 같이 했었어요. 같이 했어요. 아 예예. 예. 네, 그래요. 네, 같이, 같이 드라마 또 성공하셨잖아요. 제 작품은 거의 조금씩 다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막 출연료도 내가 얘를 계속 회마다 저 드라마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잠깐이라도 빠졌어. 한번 빠졌니? 아 오늘 진짜 팔과권 이야기 남자들도 되게 지금 얘기하다가 푹 빠지네요. 죄송합니다. 일단 나나나 프로필 아직도 나나나 프로필이 안 끝났어요.